안녕하십니까. 혁신TV 유혁입니다. 오늘은 10년 된 화장실 세면대에 이렇게 균열이 가서 상판을 잘라내고 세면대를 새로 안치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, 오늘은 일단 철거부터 한번 해볼게요. 이 상판의 이쪽 부분이 옆에 부분이랑 통판으로 연결돼서 그라인더로 잘라내고요, 이렇게. 그 다음에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잘라낼 예정입니다. 일단 잘라내고 잘라내는 영상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. 우선 내부의 이 트랩이나 이런 부분부터 다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밑에 거는 다 해체를 했고요. 이제 위에 이 부분 라인 마킹부터 하고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철거를 마무리했습니다. 이 부분을 어떻게 마감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고 차후에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